강원 도립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강원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광래 후보자가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이력을 두고 잿밥에 관심 많은 정치 편향적 폴리패스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립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광래 교수는 2014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였습니다. 2018년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지난해 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황상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가 김진태 후보가 당선되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아직도 갈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치를 하실 겁니다. 사유가 경향은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도립대 총장으로 임명돼도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 대표적인 폴리패스라고 볼 수 있죠. 보다나 자리를 와서 인정해달라고 하게 되면 살려간다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찬성하십니까? 지금도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개인적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강원 도립대는 312명 입학 정원을 못 채워 이달 말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 중인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논문 한 편 쓰지 않는 도립대 교수도 적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위임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액 장학금 주는 게 사실 위임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비전 있는 과를 만들어가지고 취업 이유가 연계할 수 있으면 김광래 후보자는 지역대학 출신의 교수까지 지냈다며 도립대 현실을 잘 알고 바꿀 수 있는 총장 적임자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16일까지 채택해 강원도지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